네 오늘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에 오신 강남 강복대교의 모든 사역자와 조장 그리고 예비 사역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을 통하여서 강남 강복대교의 모든 사역자와 조장들 그리고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며 함께 포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모든 지역원들이 하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을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지금 각자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하나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가는 모이는 모이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드는 모든 심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말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밭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3오직이 확인되는 집중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강남감복대교구의 모든 사역자 그리고 조장 어, 그리고 지역의 귀한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 예비 사역자들 또 이렇게 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어, 반갑고 또 함께 하게 돼서 또 감사드립니다. 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입을 크게 열고 또 기도의 입을 넓게 여는 가운데 세 가지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어, 충만히 체험하셨을 거라 어, 믿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진 이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향한 중요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붙잡는 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또 현장에 우리의 모든 현장의 말씀 운동 어, 전도 운동이 지속되어지기를 위한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져 가게 되어지기를 또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제가 이 목요 사육자 조장훈련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붙잡게 되어지는 어,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어, 오직과 집중의 시스템입니다. 오직과 집중의 시스템. 왜 오직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현장을 보고, 그 세상과 현장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그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내려지는 답은 딱한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내려지는 답도 딱한 가지입니다.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유일한 답이 되어지는구나. 빛이 되어지는구나.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세상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복음이 없구나. 오직으로 답이 내려진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답이 내려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의 유일한 배경이 되어지는구나. 그 나라의 권세만이 그 보좌의 축복만이 이 병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구나. 그게 발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 발견되어집니까? 오직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참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힘과 이 능력으로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능이 설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하고 많은 것들을 봐도 이한 가지 오직으로 답이 내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그래서 오직인 것입니다. 이삶 오직을 누리고 삶 오직을 누리는 가운데에 주시는 이 참된 해답과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냐?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삼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삼오직의 누림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할까요? 이 삼오직이 실현되어지는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현장 가운데 이 삼오지기 실현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오지기 실현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생명 운동이 우리의 모든 지역과 우리의 모든 구역 가운데 나 개인의 모든 만남과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운동 정체성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나의 영적 자세, 이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할수 있는, 올바르게 지속할 수 있는 집중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이 집중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말씀 운동으로 살리는 응답. 영적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는 응답. 영적 상태가 어떻게 준비되냐에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응답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그때 기준이 영적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정체성으로 기준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나의 상태가 어떤지 그 기준에 따라서 점검이 되어지고 내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조금 처져 있는지 다운되어져 있는지 가라앉아 있는지 영적 정체성에 따라 점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영적 정체성으로 기준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 세워진 영적 정체성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른 상태, 최적의 상태, 최고의 상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 영적인 자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 운동 선수라고 하면, 그 운동선수는 당연히 뭘 가지고 있는? 나는 프로라는 장체성에 어, 있습니다. 프로 뭐냐? 나의 경기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최고의 플레이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의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를 유지해야 될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에 마땅한 대가를 또 받는다라는 거죠. 또 마땅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 정체성에 맞게 뭐하게 되어지냐? 자신의 몸의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해 나갑니다. 함부로 잠자는 습관, 어떤 뭐 음주, 가무 그런 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프로 선수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기 장정에 나가는 그때까지 정해진 루틴과 정해진 어떤 절차에 따라 하루를 지냅니다. 그게 이 사람이 이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는. 자세, 폼인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연예인이라고 합시다. 뭐 요새 트로트 가수 가장 유명한 임영웅 씨라고 합시다. 그 정도 가수라면 뭘 알고 있느냐?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몸값을 또 알고 있고 나를 좋아해 주는 팬들이 있다란 걸또 알고 있죠.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뭐다? 가수다.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다. 그럼 뭐냐 그 정체성에 맞게 그 사람의 상태 어떤 상태여 노래할 수 있는 목 상태 노래할 수 있는 체력의 상태들을 뭐 하느냐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잠잘 때 먹고 마실 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세를 갖추죠 그것을 유지하는 자세가 있고 이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해주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겁니다 뭐하기 전에 노래하기 전에 방송 나가기 전에 자기만의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하는 루틴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프로 선수들을 보거나 연예인들을 봤을 때 이게 마땅치 않고 자세 루틴이 정확치 않은 사람들은 보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되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인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느냐? 삼오직이 확인되어지는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의 본문을 봐도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집중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 라고 할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마야 될 목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지도록 여그 경지까지 이루르게 되는 것, 다다르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 믿음이란 뭘 이야기하느냐?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믿는 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란 인격적인 상호간의 신뢰, 그것이 바탕으로 되어져서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어서 하는 그 이해가 아는 것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신뢰는 누구에 대한 신뢰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뢰이자 믿음입니다. 그래서 뭘 아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어떤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도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그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아는 것을 말하는 믿음.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 제대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믿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디선가 봐서 또는 인터넷에서 봐서 유튜브에서 봐서 지나가다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했던 연예인이다 또 어떤 정치인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겪어보지도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정작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는 그 사람 그냥 겉모습만 알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그, 그럴 거야라고 실뢰하는 모습들 어,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기도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관계 그냥 겉만 알고 그냥 겉모습만 알고 대, 대충 알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무슨 관계냐?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때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 나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보살핌을 날마다 사실적으로 맛보고 있는 그 관계냐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 둘의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단순히 믿고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이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이 자신이 돌보는 양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안다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있게 알고 있고 교제하는 관계, 그런 인격적인 관계라고 교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역시 뭐냐? 예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깊이 있게 알아가고 깊이 있게 사겨 나가면서 뭐로 이르게 되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서 그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강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어떤 속임수나 간사한 혹간사 간견수수에 빠져 빠져게 돼서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와 세상의 것에 따라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는 이렇게 밀려다니다가 저렇게 밀려다니는 그런 상태와 수준이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뭐가 돼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되어져 점점 충만한 상태가 돼야 이 영적 상태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하여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자라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뭘 해라? 참된 것을 해라. 무엇이 참됩니까?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으로 행동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어떤 시스템이요. 이 집중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을 행한다라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말하고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행동하고 복음을 전하는 집중 시스템. 그걸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충만한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요? 집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 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내 생각, 내 수준, 내 능력. 이걸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는 뭐냐? 세상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하는 세 가지입니다. 너의 생각의 틀을 넓혀라. 너의 수준이 단순히 어떤 이런 지역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수준을 갖춰라 어, 그리고 너의 능력을 길러라 그래야 뭐할수 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런 이야기들은 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도 실제로 종종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생각이 틀을 넓히고 어, 수준을 세계적으로 만들고. 너의 능력을 길러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생각, 나의 수준, 나의 능력으로는 뭘할수 없느냐? 세계복음화를 할수 없다라는 거죠. 세계복음화는 차지하고서라도 뭐할수 없느냐? 내 생각, 내 수준, 내 능력 가지고는 다른 사람도 고작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고작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수준, 내 능력으로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빨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빨리 하나님의 수준으로, 빨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네 너의 생각 아무 쓸모 없어. 너의 수준 아무 필요 없어. 너의 능력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필요하죠.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대진표를 바꿔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대진표를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점검해 보십시오. 모 속에서. 집중 시스템 속에서 나는 내 생각, 내 수준, 내 능력이 앞서진 않는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이 집중 시스템 속에서 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점검하려다 보니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한 30년, 한 40년, 한 50년, 60년 계속 이 세상 것들을 배워오고 그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가운데 살아오고 그걸 계속 듣다 보니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뭐가 있느냐 배경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배경되어졌습니까 열두 가지가 장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부신자 여섯 가지 그 상태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걸리 걸려져 있다라는 거죠. 어,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계속 이렇게 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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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라고.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중심이다. 이걸로 완전히 틀을 만들고, 이걸로 완전히 여기 빠지게 만들어서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도록 또 반대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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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도 역시 아무것도 안 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이 배경이 이저이 집중 시스템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의 배경은 뭔가? 내가 둘러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 여, 여섯 가지 상태 가운데 내가 걸려져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확인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것과 배경 속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배경 가운데 참된 것을 하고 자꾸 올바른 것을 따라가고 올바른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참된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 틀린 것들을 계속 그 결과로 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나라는 것, 나의 배경, 그런, 그렇게 해서 나왔던 그 결과, 이세 가지가 계속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다시 점검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내가 깨달아 알고 내가 발견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가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내 생각이 앞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집중하라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경이 열두 가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온전한 배경이 되어지도록 세상의 모든 배경과 세상의 모든 틀과 세상의 모든 울물를 완전히 파하는 강력한 능력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나의 기준 되어지고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임하여지도록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오속으로, 집중 속으로, 오직 속으로 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집중의 의미입니다. 어, 무엇이 집중입니까? 집중이 무엇입니까? 집중이할 때는 어, 모을 집 가운데 중자 이렇게 써서 한 곳에 모으는 것을 보고 한 곳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또는 한 가지 일에 이렇게 다 쏟아붓는 것,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말하죠. 다른 것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것에 나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집중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못하면 반드시 뭐가 되냐? 생각이 나뉘어지고 분산되어지죠.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분열되어집니다. 자꾸 마음이 나뉘어지고 생각이 나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마음의 한쪽은 이쪽으로 가 있고, 생각과 마음의 한쪽은 또 이쪽으로 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어, 세상 사람들이 다. 집중하지 못한 어떤 상태, 혼란, 분열, 분산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이상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살아 집중되어져야 살수 있는데 집중되어져야 나아갈 수 있는데 다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분산되다 보니까 뭔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뭔가를 붙잡죠. 뭔가 살꾼이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중하니까 그게 집착이 되어지고 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기에 완전히 매어지게 되어지는 중독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이 분열되고, 내 생각이 나뉘어지고,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집착과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어디에요? 올바른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중심을 올바른 것에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게 영적 존재인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뭐가 되어지느냐 바탕이 되어지고 또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이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62편에 보면 20편 62편을 지은 다윗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역경,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압제로부터 너무나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이어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향하는 것입니다. 10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을 보면 그 다윗의 시들을 보면 전부 동일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간에. 설령 그 처에 있는 상황이 승리의 기쁨의 현장이든 아니면 개선에서 돌아오는 그 순간이든 하늘 앞에 예배하고자 서있던 그 상황이든 반대로 아니면 어려움에 있든 고난에 있든지 간에 적들에게 계속 쫓기어 피곤한 마음과 심명 가운데 있든지 간에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피참하고 피통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든지 그것이 낮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항상 하나님만 향하며 항상 하나님의 교훈과 그 은혜를 묵상했고 항상 하나님의 인자와 도우심 그 구원하심을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1 0편 57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이요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어, 오직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그것을 결단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확정하고 확정하며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냐?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만 향하는 이 집중 시스템. 다윗이 정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세우는 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달려가고 도전했던 그 다윗의 모습들이 시편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중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진짜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올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유 이, 이 복음을 발견해야 집중의 목적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이 복음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고, 그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구나.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원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구나. 그 이것이 바로 집중해야 돼 이유가 되어지고 집중의 목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복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올바른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이 땅이 당한 이 모든 인류가 당한 모든 사람이 당한 그 모든 문제의 근본과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정확한 문제의 원인과 그 근본을 알기 때문에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문제의 유일한 원인 하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한 가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유일한 해답에. 또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그 안에 들어오면 산다.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누구든지 그 안에만 있으면 된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방주. 또 무엇이 복음입니까? 출애국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 피의 비밀 여자의 후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뭐 되어졌습니까? 노예 되어지고 포로 되어지고 속국 되어졌어 이 비밀을 회복할 때 희생제사의 비밀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회복할 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회복할 때 자유하게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다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음으로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넘어간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집중할 때, 어린양의 보혈에 집중할 때, 모든 재처와 저주와 재앙은 나를 넘어간다.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함께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영원까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마디로 하면 뭐라느냐, 함께 임마누에 함께의 비밀이라는 거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복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아,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 중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것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비도 필요하고 어떤 능력도 필요하고 어떤 위로도 필요하고 어떤 긍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회적인 참여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공의로운 행동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종교적인 것 좋은 것 세상 사람을 다 만족하게 원하는 것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참빛이오 세상에 참 생명 참 해답되어짐을 믿고 지키고 이 가운데 굳게 서겠습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올바른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은 묻습니다 그걸로 되겠냐 그리스도로 되겠냐 예수로 되겠냐 그 믿음으로 되겠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며 오직 그것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이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올바른 복음을 알고 이 올바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집중의 내용입니다. 무엇에 집중할까요?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삼오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것과 동일하겠죠. 가장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 때마다, 또 조용한 말씀의 묵상의 시간 때마다, 아니면 성경을 읽는 그 순간 가운데, 아니 여러분 기도 첩하는 그 가운데 뭘 발견하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도 속 가운데, 그 어떤 모든 묵상의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초증해 보십시오. 어, 서로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안에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삼중지간에 있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진짜 깊이 묵상해보고 알아가라는 거죠. 이 시간이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아갈 때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증거를 어떻게 되어 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증거로 반드시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올바른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는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배경이 함께하고 가는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보호의 축복이 나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옵니다. 뭐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이 가운데 인도받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가운데 계속 주시는 이 열매들을 확인해 가는 거죠. 집중의 방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것들 이 방법들로 내 삶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보좌의 배경을 노리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간고하는 거죠 기도 속에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 우리에게 맡기신 업,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를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에게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죠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한계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간구하라는 거죠.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수준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야 되겠지가 아니라 마음껏 기도해라. 어디까지 기도할까요? 이삼칠 나라까지. 그 거기에 다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시간을 한계 두지 말라는 거죠. 정시로 무시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어떻게 집중의 방법이니까 기도합니다. 뭘 가지고요?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집중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 한 가지 우리 모든 강남 강북 대교구의 성도님들이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 집중 시스템을 말씀을 가지고요, 뭘 도전할까요? 위호의 어, 개인 집중 루틴. 첫 번째로, 위드 개인의 집중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어떻게 가질까요? 아침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개인의 집중 시간을 반드시 가져 보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아, 가져 보는 겁니다.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면 밤에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건 간단의 말씀이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어, 밤에 아침에는 좀 힘을 얻는 복음에서 힘을 얻고 복음 안에서 감사와 감격을 얻는 그 시간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 낮에는 뭘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고 확인하는 거죠 이 개인의 집중 시간을 반드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고 계신다면은 지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인의 집중 시간을 놓고 어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 집중 훈련 온라인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커리큘럼을 좀 준비하고.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함께 집중할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기시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서 개인의 집중 시스템, 개인의 집중 루틴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임마누엘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에, 또지금과 같은 어, 목요사이하고 훈련 시간에, 또는 여러분에 있는 지역 모임, 구역 모임 모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뭘 갖느냐?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함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붙잡고 어, 예배 참여하고 함께 나눈 은혜들을 포럼하고 하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원니스. 이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니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시간. 개인의 집중 시간을 갖고 함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나와 공동체가 함께 증인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강북 대교구의 모든 사역자 조장 그리고 모든 예비 사역자들 성도님들은 전부 다 같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의 전도세상자 리스트를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역마다 나눠보시고요 지역마다 나눠보시고 또 교국 간에 나눠보시고 전체 대교구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원이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이제 상황이 되어지면 전도 캠프 준비하고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해 주시는 응답들을 집중의 응답들을 맛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삶 오직이 확인되어지는 집중 시스템이 우리 살아가는 강남 강북대교구의 모든 사역자와 조장과 예비 사역자들과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갖춰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깊이 누리는 가운데, 하느님 주신 힘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나가고, 많은 만남과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